유튜브에 올리거든요. 유튜브에 이제 제 본명 고영훈을 치면 약 200개의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. 아무튼 뭐 고리들이라는 예명을 또 쓰는데 이건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프로필이 좀 나옵니다. 일부 강의에서 도전 집중 변화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. 뭐 뇌과학이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두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연구했다 이거에 불과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도전 집중 변화가 이렇게 되도록 순서는요. 그러니까 주역에서 보면은 주역의 핵심이 이거잖아요.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궁중변일 거야 아마.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하자면 궁중변. 시간이 짧으니까 급해요 마음이. 지금 한 35분밖에 못 하거든요. 그래서 통죽구 이 사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이 사이를 이거 세 가지를 많이 들어보거든요. 근데 이게 수학을 하는데 이 사이가 뭐냐면은 구죽궁입니다. 뭐든지 오래가면 궁해진다 이거예요. 궁지에 몰리게 된다. 자기가 변화를 하지 않는. 네.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 구죽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구죽궁 이 궁이 뭐냐면은 우리 두뇌를 발달시키는 네 가지 그 어떤 키워드 중에서 결핍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 결핍은요 록펠러라는 그 사업가가 55세 말기암에 걸렸을 때 자기 재산의 50%를 기부를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95세까지인가 아무튼 50년인가 45년인가 더 살아요. 근데 기부도 일종의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핍이고요. 그리고 도전이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핍입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.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이 결핍과 도전 이후에 아까 이제 그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예. 우리가 요즘에 집중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있죠. 선택과 집중. 그래서 두뇌를 발달시키는, 그러니까 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네 가지가 있는데,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찰스 다윈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선택입니다. 그러니까, 선택압이라고 불러요. 선택을 하려고 할 때, 뭘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걸 압력이라고 합니다. 그게, 초이스라고 했는지, 컬렉션이라고 했는지 좀 헷갈리는데, 무슨 프레셔라고 합니다 지금. 네, 선택압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과정도 사실 집중이고요. 선택 이후에 사람도 집중을 하게 되죠. 결핍 선택한 다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. 결핍 선택 변화. 그런데 이 전체 과정이 우리 그 인간이 구석기 시대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구석기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행동이 운동을 통해서 주로 일어납니다.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인간이 이제 제가 이건 제 그림인데요.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.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미생물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진화해 왔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거든요. 그래서 진화학자 중에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인간에 대한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, 변화하고자 하고 도전하고자 하고 이런 욕구가 인간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버트런드 러셀이라고요. 근데 버트런드 러셀이 이 아름다움에 이르기 전에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단계.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로맨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요. 사람. 그게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지. 예. 근데 바로 이 로맨스도 결핍입니다.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여자와 남자가 생겼을 때 그 순간 자기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모든 출발은 결핍이더라고요. 결핍. 자기가
강사로 성장하고자 할 때 이것도 결핍입니다. 그래서 결핍 이후에 로맨스가 생겨요. 또는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런 다음에 스타일이 생겨야 된대요. 그럼 마지막에 뷰티가 뷰티에 이르게 된다면 이게 이제 한 인간이 그 자기가 완성체가 되려면은 로맨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고, 그다음에 그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영국에서 물리학하고 수학을 전공한 다음에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한 화이트헤드라는 교수가 있어요. 뭐 대단한 지성인인데 그 사람도 이 로맨스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. 뭘 강조했냐면은 12살 이전에 한 인간이 12살 이전에 어떤 한 가지 주제, 그게 과목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로맨스를 깊이 느끼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그 두뇌가 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연구자로, 학자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12살 이전에 로맨스를 느끼지 못하면.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그 우리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,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. 대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부분에서 배우잖아요. 그게 초등학교로 내려가야 돼요. 초등학교가 대학교하고 비슷해져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그 뛰어난 천재들, 정말 뭐 자기가 1만 명씩 먹여 살린다는 그런 천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.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, 자, 두뇌에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잘 안 좋으시네. 큰일 났네 이거. 네, 나중에. 예. 또 한 가지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내린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요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. 그래서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무엇을 통해서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왜 사랑에 빠질 때 0.3초 내에 빠진다고 해요. 그 사람 보자마자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.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. 그래서 이 0.3초가 뭐냐면요 우리가 위험을 감지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자유의지,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버튼 누르기 실험을 했습니다. 버튼 누르기, 왼쪽 버튼, 오른쪽 버튼 누르기 실험을 해요. 여러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, 내가 오른쪽을 누르고 싶다, 왼쪽을 누르고 싶다 할 때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실험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0.3초, 가장 긴 게 6초 전에 우리 몸이 이미 그걸 선택하더라는 거예요. 6초 전에, 길면. 그런데 인간은 의식적으로 이 전전두엽에서 분명히 나는 방금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몸을 조사해보고 두뇌의 깊은 곳을 그 fMRI로 찍어보니까 아니요, 이미 0.3초 내지는 6초 전에 이미 머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. 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뇌과학의 몇 가지 미스터리 중에 굉장히 신비한 미스터리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산다는 게 이게 팔자인가 진짜로.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행우주론, 이제 양자물리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는, 이 우주가 11차원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까지 나왔는데,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미 선택된 미래가 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,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망각한 다음에 경험해 나가는 게 인생이다. 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. 그 과학자들이 하는 비유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상을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. 자유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니까 인생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. 빗방울이 산 위에 떨어져서 바다로 가는 과정이더라는 겁니다. 두뇌를 연구해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.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내가 이쪽으로 흐를까 이쪽으로 흐를까, 이 여기서 아주 사소한 어떤 그 나비 효과라고 하거든. 나비 효과.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폭풍이 된다라고 하죠.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갈림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. 이걸 이제 그
그 평행우주론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인생이 두 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얘기고 사실 두 개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. 몇 개로 갈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, 인생이. 그리고 이미 그 갈라져 있는 그 자기 미래가 이미 펼쳐져 있고 단지 그것을 내가 뭘 인식할 것인가만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 선택이 과연 자기 본인의 뜻인지가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종교, 신의 문제까지 나오게 되거든요. 어쨌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깨달았던 걸 한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. 결국 바다로 가는 과정이다. 그래서 그 계곡을 내려올 때는 아주 시끄럽잖아요. 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좀 등기 없고 수양이 덜 된 사람이 아주 막 시끄럽다고 하잖아요. 요즘에는 근데 뭐 그거를 더 그렇게 해야지 또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. 근데 조용한 깊은 물은 또 조용하게 흐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. 자,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겁니다. 오늘의 질문은 인간은 예술성이 더 발달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더 감사하게 될까? 이게 이제 그 인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. 인도의 창조주가 천지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기분 나빠하는 거 물어봤더니 그 동양 신화에는 항상 그 하느님이요 부부예요 부부 와이프가 있어요. 그래서 부인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. 부족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, 하나님이. 그래서 감사함이 없이는 그 지상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여신이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자연의 그 감사함을 느낄 것 같다. 근데 제가 미술대학을 나왔어요. 미술을 해보니까 실제로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정말 많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들이 더 잘 보이고 그런 것들을 그 자연이든 어떤 과학을 연구했을 때 물질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쭉 가보니까요 정말 감사함에 이르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이 아름다움이 있지 아까 제가